경제 오늘입니다. 앞으로 2년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.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최한선 기자입니다. 개정 대상인 세법 시행령은 모두 21개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.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말까지 준공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신축주택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. 주택공급 확대와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가 목적입니다.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됩니다.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선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도록 합니다.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. 정부는 또 출산과 보육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합니다. 이 밖에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 전략기술 범위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, 수소 분야의 세부 기술로 확대했습니다.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기술은 일반 R&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. 또한 여행사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돼 소득 파악 기반이 확충됩니다.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됩니다.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 정식 공포될 예정입니다.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.